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영상 하나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제가 방금 전 영상에 제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2020년 1월 달에 제가 첫 영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영상 만들었죠. 처음 영상 만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또 주식 투자에 막 시작해가지고 주식 책에 너무 관심이 많았을 때고, 그래서 이런 책도 읽어주고 그랬어요. 피터 린치의 책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게, 그리고 또 나의 수익도 있고 그런 수익 인증도 하면서, 그리고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만들었고, 실제로 그때 주식 영상 오디오북 이런 것 때문에 구독자 수가 꽤나 많이 늘었었어요. 많이 이제 주식에 워낙 관심 많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주식이 저도 수익이 저조하니까 영상 많이 좀 접게 됐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상당히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거짓을 만들 수는 있었겠죠. 사실 내 스스로 재미는 없었겠지만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짜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혹세,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싫어하는 혹세무민 하는 삶이잖아요. 이런 책들 다 읽어주면서. 이런 책도 읽고 싶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 내 스스로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투자 영상을 접었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독서 리뷰를 갑자기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채널의 정체성이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그래도 많은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패턴도 보니까, 왜냐면 제 영상 중에서 탑 10을 보면은 그래도 돈 버는 이야기들 중에서 티스토리 블로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또 최근 아시는 제 영상에 좀 들어와 보신 분들은 최근 한 2개월은 또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3,300시간이 딱 되고 700시간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700시간 내가 끌어올릴 수 있겠다. 영상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삶의 패턴 보면 주식에서 작년에는 블로그로 갔다가 올해는 유튜브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진짜 이게 론다버원의 스크릿이라는 그 책,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 그냥 자기가 지금 집중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소설도 쓰고 있었는데, 왜 소설상은 각 출판사마다, 뭐 창비, 문학동네, 각 민음사, 각 출판사마다 아마 뭐 신인을 등단하는 시나 소설을 통해서 그런 다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전 창비만 지원해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난 안 되지? 사실 제가 소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진 않거든요. 매일 루틴하게 하루에 아침에 인간의 루틴으로 20분씩 쓰고 있지만 그 외 시간에는 소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설감을 제가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근데 블로그에 작년 집중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블로그 거리로 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방금 전 영상 남겨드렸지만 그걸 블로그로 썼어요. Congratulations 하면 그 캡처 찍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검색해보면 유튜브 파트너가 되면 어떤 메시지가 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청시간, 그 다음에 정말 구독자 1000명의 시청시간 4000시간이 돼야지 그 메일이 오냐. 4000시간이라는 조건이지만 그 근처에 저는 3700시간이었거든요. 그 근처에서 상당히 한 달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체념하고 있을 때 그 메일이 왔거든요. 이게 약간, 근데 3,700이 맞다 그러면은 진작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3,800까지 갔다가 3,700으로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주춤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메일이 온 거예요. 웃기죠? 그것도 무슨 어떤 그 스테이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AI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을 신의 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끌어당기는 게 법칙으로 다시 돌아오면, 올해는 유튜브를 딱 하니까 3300에서 3700까지 400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최근에 주춤했지만. 그래도 약간 미친 듯이 두 달 동안 뭐였냐면, 두 달 동안에는 제가 그 여러분 힐난한 영상도 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유튜브 안 만들고 뭐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유튜브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도 유튜브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건망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작년에는 세상 모든 게 블로그로 보였던 게 제가 블로그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블로그라는 어떤 팩터? 요소로 끌어왔던 거고,
올해는 제가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유튜브라는 요소로 끌어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당김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소설가가, 제가 이게 말하면서 되게 반성을 하는, 소설가 되고 싶으면은 정말 소설 주인공에 대해서, 소설 플롯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게 소설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진짜 준비했던,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딱 하나 더 뭐냐면, 제가 이제 영어 공부 요새 되게 열심히 진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오성훈 선생님 영상, 이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처참한 게, 물론 저의 마케팅 실력, 썸네일 만든 실력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 책에 대해서 되도록 한번 읽어주면, 주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아, 단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단한 명이라도 영어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약간은 뭐라고 해야지, 선의, 제가 이제 굿 인텐션을 좀 약간 버린 시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거 핑계를 대볼게요.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세계 문학을 읽으니까, 어떤 문학책에 보면, 특히 톨스토이의 책들을 또 보면은, 부활이나 심지어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봐도 어떤 게 있냐면,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대중문화에서는 권선징악이 명확한 게, 일단 제가 봤을 땐그 메시지 꼭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왜 히어로 영화를 좋아해요? 정말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좋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 게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런 빌런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히어로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세계 문학에 딱 실제로 소설 같은 데 들어가면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악인마저도 그 동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제 드라마, 영화도 있지만 악인마저도 그 동인이 확실히 있어요. 아, 그럴듯하다. 그걸 이제 그런 거 개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내 안에, 내가 전 착하다고 믿었었는데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꼭 악한 걸 드러내야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의 영역에서 보면은, 난 성욕을, 이를테면 성욕을 느끼는 건 나쁜 것이다 라고 제가 제도권 안에서 그 배우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드러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내 감정적으로 진실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최근에는 지향했던 선이 good intention이나 good person에 대해서 어렸을 때 되게 꿈꿨거든요. When I was younger, I really wanted to be a good person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접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웃긴 게, 이제 끌어가는 단계가 법칙하고 이어집니다.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영어 선생님이, 오성 선생님이 인강에서 이거를 추천해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새 뉴스가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많잖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On the Road CBS를 치면은 스티븐 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겠죠? Inspiration. 되게 좋은 내용들만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뭐 인간극장까지는 아니고 정말 훈훈한 이야기라 그러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도네이션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정말 그냥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데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신장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도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심장, 여기 코트에서 심장병으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CPR을 긴급하게 해가지고 살아났던 이야기도 있고, 정말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제가 영어 공부를 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되게, 요새는 뭐 산불, 뭐 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 사람 또 발음도 좋아. 그래서, 그리고 오성훈 선생님이 이분의 문장력, 아, 이분은 글을 정말 잘 쓴다라고 되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면은 원어민 중에서도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 계속 들었어요. 특히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원어원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유튜브에 진짜 쳐보세요. 쳐보면 여기 보면은 자기 딸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갑자기 안 보이네. 잠깐만요. 네. Empathy.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Today is딸. empathy. Empathy. We're going to talk about empathy today. What is empathy? What is empathy? It's like a big wor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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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ness. What?
kindness 101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딸이 있고 하나 더 볼게요.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Kindness 101. My name is Steve Hartman. This is my co-teacher and daughter, Meryl. And This is co-teacher and my daughter, Roll라고 하잖아요. Camera, my son, Emmett. Yeah, the So camera, let's start my son, Emmett. 이름 생각 모르겠어요. 발음도 좋고 한번 today by addressing the elephant in the room, which ironically is not the elephant in the room. That's just a stuffy that I put there because it's one of Emmett's favorites. The elephant in the room is actually the cantaloupe. Why do we have a cantaloupe there? Remember? Yes. 딸이 너무 귀엽죠? 아니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와, 저는 이거 영상 보고, 갑자기 생각 드네. 이게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빨리 내려야겠다. 네. 이걸 딱 보고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지? 네. 이거를 이제 한달 동안 계속 들었어요. 아침에 러닝 하면서 듣고, 점심 먹으면서도 듣고, 영어 못 해야 되니까. 계속 들었더니 어떤 게 생긴지 아세요? 정말 이건 정말 진심인데. 내가 진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게 끌어당김 법칙. 이거 억지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끌어당겼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알아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잖아요? 어떤 거에 집중하게 됐냐면, kindness. 얘네들 계속 empathy. 그 다음에 donor.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들으면서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내 안에, 나의 욕망, 나의, 뭐, 걱정, 근심에만 너무 관심이 있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바깥 세상에, out there,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내 안에만 갇혀 있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 한명한 명한테 관심을 갖기에도 한 인생 살때 부족한 인생인데 너무 내 자신에만 갇혀 있었구나.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영상을 보면서 우승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하고 good intention, 선이 착하다는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아. 멋진 인생? good life? 좋은 생각? good thoughts?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했어요. Good thinking. 원래 good이 nice, able, 그러니까 유능하는 뜻이 있고, he's a good singer라고 하면 he's an able singer, 그러니까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이라 말도 있고, 보통은 he's a good person라고 하면 he's nice guy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 오성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good은 그러니까 그냥 좋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nice하고 able라는 뜻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여러 가지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떤 그 온더로드 보는 거 정말 강추 드리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영상에서 정말 착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관, 심지어 철학관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끌어당기면 법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원하는 게 있고 정말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매일매일 거의 1분 1초, 1분 1분, 1시간, 1초 1초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론다보네스 끌어 법칙 정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온더로드 CBS 정말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